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아기 다람쥐들이 있는데, 사실 다람쥐는요, 여러분들 야생에서 만나면 손을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인공사육을 해서 번식을 해서 새끼 때부터 사람 손에 길들여져 사육이 된 다람쥐인데요. 자, 제 손에 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꺼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야, 이렇게 생긴 우리 다람쥐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와, 제가 사실 제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서 두 마리를 분양해주고 제가 한 마리 기르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제가 세 마리 다 기르게 됐네요. 안녕. 안녕. 자,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자, 첫날에 왔을 때는 손도 못 탔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야, 안녕. 자, 지금은 이렇게 꺼내서 만지지는 못하지만 제 손을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 손을 냄새를 맡고 그러더라고요. 자, 굉장히 이쁜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꺼내서 볼 예정이고요. 다람쥐 전용 집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집을 더 꾸며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햄스터 먹이는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렇게 슈가글라이더처럼 달달한 젤리나 요플레, 달달한 과일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영양제랑 슈퍼푸드랑 그리고 오늘 곤충 젤리 한번 먹여보려고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하루 종일 이거 타네. 신났어요, 얘는. 신났어. 야하. 이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빠 미소가 짓게 되고요. 다람쥐들 나중에 좀 저랑 친해지면은 꺼내서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안녕. 뭐야. 오, 아이언맨인 줄. 자. 야. 한번 젤리 먹어보자. 젤리를 깠는데 우선은 냄새를 한번 맡게 해줘 볼게요. 젤리 왔어. 젤리. 젤리 젤리. 아, 먹는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젤리 잘 먹죠? 아이고 귀여워. 자, 아이고 귀여워. 일로와. 좀만 더 가까이 와서 먹어. 아, 이렇게 땡기니까 따라온다. 이게 뭔지 모르게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람쥐의 매력이지 않을까? 아, 손으로 한번 계속 줘볼게요. 에헤, 너무 귀여워서. 야, 일로와. 야, 다른 오빠, 어? 데려와. 너만 먹을 거야? 자, 그래, 넌 이거 먹어. 아, 이 집고 먹네요. 자, 그러면은 슈퍼푸드랑 영양제랑 한번 섞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슈퍼푸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다른 친구에게 한번 먹여볼게요. 아, 이게 청살이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아쉬워요. 자, 여기 슈퍼푸드.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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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엄청 잘 먹네. 야 여기도 있어 너도 먹자. 아유 오 야야 자꾸 먹는 거 봐. 안녕. 이 다람쥐들이나 슈가글라이더 이런 친구들 있죠? 달달한 거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먹이로 종종 챙겨주는데 사실 달달한 것만 먹으면 영양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많이 타주고요. 자,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제 지방이랑 탄수화물 섭취하고 햄스터 먹이, 해바라기씨랑 옥수수 뭐 이런 거 사료를 먹이곤 합니다. 나랑 많이 친해지길 바라야겠어요. 호호.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슈퍼푸드 좀 마저 먹이고 찹찹찹찹찹. 어? 아까 얘는 안 먹었던 앤데. 야 같이 와서 먹어. 야 같이 먹어. 야 어 찹찹찹찹찹. 이거 보세요 엄청 잘 먹죠. 자 수저가 작으니까 너희 둘이만 먹어라. 응 귀여워. 이거 보세요 이거 얼굴 닦는 거 보세요. 야 너도 일로 와서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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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이고 자 이거 보는 것처럼 슈퍼푸드 달달한 거 엄청나게 좋아하죠. 자 사실 슈퍼푸드랑 이렇게 햄스터 밥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만 먹여도 충분히 사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슈퍼푸드에도 영양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람쥐들 키울 건데 여러분들 댓글로 우리 다람쥐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여기 1번, 2번, 3번인데 이 세 마리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